뚜뚜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충칭에서 장가게로 이동하는 날이라서 지금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이제 여기 충칭에서 장가게까지 기차 타고 6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동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국은 기차에 오시면은 외국인은 여기 인공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권 검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 중국은 기차역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커. 11호. 11호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아니야. 아. 11. 어, 담배 냄새. 와, 지금 어우. 꽉 찼네. 꽉 찼어. 20. 20번. 잠깐만. 12. 19, 20. 여기 있다. 20번. 하우, 힘들어. 이제 오늘 타고 가는 기차가 침대가 있는 기차인데 이것도 두 등급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딱딱한 침대랑 푹신한 침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예약할 때 보니까 푹신한 침대는 이미 다 매진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침대로 예매를 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지금 담배 냄새 나는 거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 2만 원 주고 예약을 했거든요. 2만 원대로.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딱딱한 침대 칸 내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대가 아래 한 개, 중간에 한 개, 그리고 맨 위에 한 개, 이렇게 총 세 개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불이랑 베개도 있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한 거라. 응? 이불. 안녕하세요. 안녕.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니 쇼모 민츠. 민츠? 진. 진. 진이래요. 이 친구 이름은 진. 아, 근데 자기 전에 배고픈데? 그래도 여기 기차인데 음식 파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가 푹신한 침대칸인가 봐요. 확실히 딱딱한 침대칸이 있다가 여기 넘어오니까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여기가 프리미엄이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식수대도 있어요. 물이 나오나? 어, 여기 판다. 어, 안 파네. 여기가 이제 식당 칸인 것 같거든요. 아니, 푸드룸? 아유, 밥 너무 편한데. 밥이나 사야겠다. 아,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침구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더러운데? 그리고 높이가 지금 이래. 앉아서 가려면은 이렇게 못 꺾어서 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좋다. 누워서 가니까 너무 좋다. 앉아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저는 지금 충칭에서 출발해서 6시간 동안 이제 기차 타고 여기 장가게 여기 도착을 했고요. 이제 6시간 동안 딱딱한 침대칸을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앉아서 오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허리 눕히고 다리 쭉 뻗고 오니까 완전 편하더라고. 그리고 보기에는 되게 좁아 보여가지고 되게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누워서 보니까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 오히려 꿀잠잤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단점이 있다면은 자는 동안 담배 냄새가 계속 코를 찌른다. 진짜 기차 안에서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계속 피시니까 지금 머리에도 담배고
옷을 다 뺐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위생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푹신한 침대칸을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침구류를 보니까는 약간 때들이 많이 타있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한 명씩 내릴 때마다 침구류를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한 번씩 가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위생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좀 많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장가계역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뭐 출 어쩌고저쩌고 이게 써있거든요. 하여튼 여기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택시를 탈 수 있대요. 그나저나 아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저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은 핸드폰이 마탱이가 갔어. 아예 전원이 켜지지가 않아.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디디 픽업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 지하에서 디디를 잡고 택시 타고 숙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나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어떡하냐? 이 디디도 못 잡은데? 그냥 택시 없나? 아우 쉣. 왜 하필 중국에서 고장나냐고 핸드폰이. 뭐지 이게 키면은 충전을 해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 남았거든요? 빨리 해야 돼. 1%래. 지금 아이패드 몇 개 하는 게 없어. 이거는 와이파이라가지고 쓸모가 없어 지금. 제발 하나님은 제발. 제발 제발 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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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지금 1%로 간신히 잡았거든요? GD10 어 이거 다 이거 다 잡았다. 이야 지금 배터리 1% 남은 상태거든요? 나 DD 잡히자마자 사진 찍어놨어. 지금 땀 쩔어요. 식은땀. 이거 더워서 땀난 게 아니라 식은땀이야 식은땀. 어 그나저나 이거 결제 알리페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것도 큰일이네. 진짜 이거 한 4년 썼더니 마탱이 갔네. 아 어떡하냐. 나 그나저나 앞으로 여행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아. 이제 바이바이. 헬로. 여기 장가계는 청주나 충칭처럼 개인 호스텔 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서 깔끔한 대로 예약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 빨리 샤워부터 하자. 와 진짜 샤워했더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가방 속에 있는 옷들도 담배 냄새가 상합해서 여기서 빨래를 하고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탁기도 알리페이가 필요하네? 오마이갓. 일단 핸드폰은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은 뭐 장가계 오후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또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뭘 할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숙소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그건가 봐. 장가계 야시장? 야시장인가 봐.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그러니까 과일도 팔고 있고 차도 팔고 있고 이렇게 음식 종류들도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우와 이거는 뭔 과일이 해삼처럼 생겼냐? 이것도 과일인가봐. 근데 과일 색이 되게 예쁘다. 어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고기를 썰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구워주셔요.
아니야. 나 이번에 중국 와가지고 꼬치밖에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꼬치 말고 다른 걸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까 그 과일을 이렇게 먹는 건가 봐. 이거 맛있는 건가 봐. 하우츠? 하우츠? No. No. 아, 맛없어? No. 맛없대. 먹어보려고 했는데 맛없대. 안 먹어야지. 이거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국물 있는 호구 느낌인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버섯찌개 먹으러 가보자. 이거랑 아, 쉐쉐. 메뉴 저거 이거 그리고 뭐가 맛있을까? 맥주 하나 먹어야겠다. 빙덕 맥. 커피. 아니 너 비어. 비어 생맥주 빙덕 오케이 쉐쉐. 아 진짜 저번에 청두 갔을 때 알리페이랑 위챗이 오류가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현존을 좀 넉넉히 해왔거든요? 현존 넉넉히 해오기 잘했다가 진짜 현존 넉넉히 안 해왔으면 핸드폰도 안 되고 알리페이도 안 되고 나 진짜 멘붕 왔을 거야. 현존 짠. 뭐 이름은요? 거의 이거 3인용, 3, 4인용 아니야? 진짜 버섯 샤브샤브? 이런 느낌인가봐요.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버섯 좋아하는 나한테 이거 딱이다. 진짜 오랜만에 맑은탕이나. 맛은 진짜 뭐 딱히 특별할 게 없고 샤브샤브에 버섯 넣을 때 먹는 그 맛? 그 맛이에요. 이게 충칭에서 마라만 먹고 이거 먹으니까 완전 튼튼해. 맛이. 배부르다. 아무튼 저는 오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장각에 잘 도착해서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내일은 이제 한국인들도 진짜 잘 아실만한 관광지 장가게를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장가게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